일단 그라가스 룬. 일단 포식자에다가 이게 거의 고정인데 여기에서 나는 깨달음으로 쿨감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두 번째 거는 시야수집으로 딜좀 늘리고 싶어하고 더 재밌게 좀딜 폭발적인 딜 뽑아내고 싶으면 시야수집. 그리고 나는 팀원의 시야를 좀더 보충하겠다 싶으면 좀비와드. 근데 난또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야수집에다가 영리한 사냥꾼, 그 다음에 무리일곱이나 깨달음 들어요. 그 다음에 공속 하나 있는 거 되게 중요해. 정글링 차이 굉장히 심하고 피관리랑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공속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팁부터 알려줄게. 그 다음에 그라가스 궁룬은 팀한테 꾼데 그라가스 이거 알지? 포식자랑 그라가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룬이라서 영리한 사냥꾼으로 쿨 줄여야 돼요. 포식자 쿨 필수야 필수.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우 쩌치기. 일단 쩌치기 야야야부터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레벨 6 찍고 일단 Q선마. 그 다음에 일단 그 정글링 아래쪽일 때도 웬만하면 아래쪽 상캠프를 친 다음에 미드하고 바텀 상황 본 다음에 갱을 칠 거면 치고 아니면은 이쪽 동선 잡는 거. 아래쪽 진영에서는 위쪽 진영에서는 여기 웬만하면 위쪽 상캠 친 다음에 미드나 바텀 동선 보고 그다음 상대 정글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 여기로 가는 느낌. 여기 근데 아래쪽 진영일 때 이 상캠이 그라가스한테 되게 좋거든. 일단 그라가스 아래쪽 상캠을 치면은 여기 바텀을 가더라도 상대가 웬만하면 정보포 시작이라서 여기까지 들어오기 빡세. 그래서 아래쪽 상캠프하고 바텀 갱을 찔러도 별로 리스크가 그렇게 손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라가스 아래쪽 상캠한 다음에 바텀 갱 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윗진영일 때는 여기 위쪽 상캠을 하고 바텀을 만약에 갱을 찌르잖아. 상대 입장 그러면 그 정글 입장에서 이거 상캠을 먹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상대가 여기를 다 쓸어놨으면. 근데 아래쪽 진영일 때는 바텀 갱 찌르는 게 별로 위험, 그러니까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라가스가 아래쪽 상캠 되게 쉬운 챔이라서 바텀 상황 보고 갱 라인 나오면 바텀 갱 찌르는 게 굉장히 좋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일단 스킬 팁도 알려줄게요. 일단 알려줄 게 뭐냐면 일단 Q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그 빨간색으로 변하기 전에 딜은 좀 작아요. 여기 설명 보면은 160에 마법 피할기 2초 동안 이동 수도를 50% 놓칩니다. 그 다음에 2초 후 최대 15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5배의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빨간색 차징이 되고 쓰면은 여기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끝까지 차징, 그러니까 빨간색만 되면은 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트리나 이거를 끝까지 그냥 손을 떼고 끝까지 터트리나 딜은 똑같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더 기다린다고 딜은 세지지 않아. 여기서 150 딜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 플래시는 이 플래시가 그라가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를 쓰는 와중에 이가 끝나지 않은 지점에서 플래시를 쓰면 이렇게 이 플래시가 되는 원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가 지금 요 정도 거리 012 0.한 3초 정도? 이때 안에 플래시를 쓴 다음에 타겟을 지정을 하면은 배치기가 되는 원리야.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를 쓰자마자 플래시 써도 이렇게 이 플래시가 되는 거예요. 이 끝단지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니까 이 타이밍을 좀 잘 알아야겠죠? 좀 많이 해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 배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봐봐. 이게 배치기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플래시로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근데 여기서 배치기를 쓰다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반응을 못해. 그니까 이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런 심리싸움 같이 할 거면은 적어도 플래티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래 티어는 그냥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꿀팁이 뭐냐면 내가 얘한테 배치기를 해야 돼. 얘한테 배치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는 좀 애매해. 이 정도 거리에서 얘랑 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둘이 스턴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존나 필요 없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한테 스턴을 먹이는 거리가 원래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데 얘한테 먹임으로써 이렇게 둘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말로 좀 설명이 어려워. 좀 플레이로 보세요. 봐봐. 여기 정도에서 이 플래시 하면 좀 애매하거든 거리가. 근데 앞에 거를 맞춤으로써 뒤에 거를 같이 스턴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금 좀 거리가 애매했네. 살짝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그라스 콤보 중에 이 플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궁으로 넘기면은 얘가 플래시로 반응이 돼요. 이 플래시하고 그 궁 간극에서 플래시로 반응이 된단 말이야. 얘가 플래시 유무를 정확히 알아요. 플래시가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 이제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건 2열풀인데 이건 좀 어려워.
이를 던지 그러니까 이를 저치기를 쓰는 와중에 마지막에 궁을 저치기를 쓰는 와중에 궁을 쓰고 플래시로 박는 거야. 봐봐. 이를 쓰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가스가 이를 쓰는 와중에 궁을 쓸 수가 있거든. 얘는 이를 쓰는 와중에 Q도 차징이 되고. 근데 이거를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지금 플래시가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반응 그 이하고 궁 간극 사이에 얘가 플래시를 반응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를 저치기를 하는 와중에 궁을 뒤에다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미드 라인저 때는 솔직히 쓰지 여러분 다 정글로 쓸 거잖아요. 각도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봐봐 바이게로 한번 예를 들게. 여기 봐봐 바이게가 이렇게 오고 있어. 바이게가 이렇게 오고 있어. 잠깐만 바이게가 이렇게 오고 있어. 내 시야는 몰라. 이럴 때 이를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Q를 먼저 이런데 시야 안 보이는데 차징을 해놓고 배치기를 쓴 다음에 궁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기를 하면 150% 딜을 원래 100% 딜밖에 못 넣는 거 1.5배의 딜을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상대가 시야를 몰라야겠지. 이런 데는 Q 차징하는 거 모른단 말이죠. 봐봐요. 얘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배치기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던져갖고 이런 150%의 딜을 더 박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원리 이것도 내가 솔랭에서 자주 쓰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 내 시야를 모를 때 자주 쓰는 스킬이고 ER풀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플래시 얼로 해도 웬만하면 플래시 잘 못 써. 적어도 마스터 이상 쓸 거면 ER풀은 이거는 웬만하면 마스터 이상에서 이건 좀 빡세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또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표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니언들이 형성되어 있고 얘를 지금 갱킹으로 잡아야 돼. 근데 이 풀 쓰기가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럴 때 플래시 배치기를 쓰는 거야. 얘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방심하고 있단 말이야. 방심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 너 어차피 어차피 지금 배치기도 각도 안 되고 이 플래시도 안 되잖아. 그럼 이럴 때 가가지고 풀 배치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심리 싸움인데 이것도 마스터 이상 웬만하면 할 거면 포시자를 키고 갱킹을 쳐. 근데 갱킹 각이 애매해. 이 풀 각이 안 나와. 이 풀 각을 쓴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애매해. 이럴 때는 여기 한 다음에 플래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거 하나 팁이고 그 다음에 또 알려줄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그라가스 좀 할 때 중요한 거는 배치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배치기 각이 야무지다 해도 네가 배치기를 들어가서 여기로 한 번에 일격으로 못 녹이거나 다른 사람 애들이 카운터를 칠 수 있으면 넌 죽은 목숨이야 그라가스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완벽한 각이 아니면 Q로 먼저 슬로우를 못 치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관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애들 빼고 있을 때 이런 저통발 갈기던가 이렇게 빼다가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얘들이 슬로우 걸려갖고 좀 할 때 빼가지고 다시 배치기 각을 본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돼. 한타 때 배치기 플래시를 먼저 박는 게 아니라 살짝 그 싸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아요. 물론 이 플래시를 먼저 박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상타치로 중요해. 이게 그라가스가 이렇게 안 어려워 보여도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한 챔이라 상황 판단이 좀 많이 중요해요. 일단 이거는 게임을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내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지. 다이아 1, 2큐입니다. 이거는 바로 갈게요. 스킬을 먼저 쓰기보다 상황 먼저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플래시 각이 아니면 Q를 먼저 갈기라는 거지. 궁보다 Q가 먼저 있으면 Q를 먼저 갈기라. 꿀팁. Q를 먼저 갈기고 Q를 먼저 갈기고 상황이 애매하면 상황을 관찰합니다. 상황이 확실하면 이 플래시나 그 저통폭발 먼저 갈기면 되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바로 가자. 그라가스 카운터는 느낌은 올라프. 느낌은 올라프야. 올라프. 이게 왜 카운터냐면 올라프가 몇 데스를 헤드를 박아도 그라가스한테 안 죽고 그라가스가 이게 배치기를 올라프한테 먼저 갈기면 올라프한테 그냥 배때기 찢겨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 주도권이 몇 데스를 박아도 선 주도권이 올라프한테 있어. 아니 영어 근데 써야 될 것 같아 재견이. 내가 교육방송이나 올라프 빼고는 다 쉬워. 리신 쉽고 그라가스 렉사이 할만하고 나머지 다 할만해. 근데 올라프는 이게 그러니까 배치기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배치기가 되게 중요한 스킬인데 그 배치기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올라프가 카운터. 앨리스 상대로도 할 만한데 앨리스 상대로도 배치기 좀 신중하게 써야 돼. 그 정도? 템트리는 그러니까 제일 상타치 템트리는 일단은 그 룸메, 그 다음 마가니신, 그 다음 쫄리면 주냐, 그 다음 딜내 생존에 자신 있다 싶으면 웬만하면 여기서 모렐로 5월 라바돈 이 느낌? 이 정도? 이게 저통폭발 같은 경우에는 모렐로 묻은 저통폭발 맞으면 상대 입장에서 좀 답이 없어요. 치유도 안 되고. 아, 벨트 에바야. 벨트 별로 가성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라가스 탱템? 그라가스 탱 가는 거는 나는 별로 비추. 뭐 가도 괜찮긴 한데 일단 마스터이라서 일단 마스터이가 나왔네. 근데 이게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정글이랑 어차피 싸우는 느낌은 아니라 2대2 교정 같은 데서 한 번에 탁 일격으로 일단 죽이고 시작하는 느낌이라. 근데 상대 정글이 뭐든 상관없긴 해. 교육 방송에 있어서. 그라가스는 딱히 그 언제 그러니까 조건부가 딱히 없어요. 진짜로. 올라프여도 해도 돼. 좀 빡세긴 한데 그라가스는 언제 어디서나 다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 없어. 3AP만 아니면 웬만하면 뽑아도 되고. 근데 올라프는 좀 상황 판단 중요하다 했잖아.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상대 정글에 있어서 그 명상 내가 배치기를 박은 다음에 마스터이한테 이제 마스터이를 한 번에 못 잡으면 마스터이한테 내가 배치기가 찍힌다는 거좀 인지해야 되고. 근데 모르가나 블랙실드까지. 그러니까 약간 모르가나 블랙실드 같은 거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약간 포식자 키면서 상태 보다가 Q 같은 거 던져가지고 블랙실드 빼고 그 다음에 배치기가. 약간 요런 느낌? 그런 거 미리 생각하고 가면 좋고. 포식자 켜는 타이밍 같은 거는 인게임에서 네 보세요 잘. 일단 아래쪽 상캠입니다. 그라가스 웬만하면. 만약에 상대 탑이 그냥 막 점화 서로 막 점화 들고 이러면은 레드 한 다음에 이렙딘 가도 괜찮아. 저는 웬만하면 파랑 한타 가요. 그라가스는 뭐 방풀인가? 왜 여기서 물음표야? 어? 언제 왔었어? 마스터 1탑이네. 로이가 퍼블 X됐는데 이거 섬뜩한데? 나 아래쪽 아니야 괜찮아. 그라가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게임인데. 일단 미시가 좀 많이 해봐라. 오늘 강타를 여기서 박아야 되는데 리시가 좀 핫타치 리시라 여기서 그냥 쓸게요. 조그만 거는 W 스플래시로 잡는 거야. 스플래시 하나 안 터졌네. 조그만 거는 평타로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평타 이런 식으로 정글 시간 줄이는 거야. 캠프 시간. 바텀은 계속 라인 푸시하고. 어때 마타라 갱킹이 그렇게 안 빡세거든요. 여기에서도 애들 이 스턴 다 맞게끔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딱히 갈 라인 없죠? 이것도 다이브 조금 빡세고. 이러면 풀캠프 같이 돌아주는 거야. 캠프 돌아줍시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풀캠프가 맞죠? 할게 없으니까. 지금 마스터의 위치를 모르는데 지금 피로는 안 죽어요 마스터는. 일단 이거 먹고 마스터의 위치 좀 찾아줘야 될것 같아. 여기까지 와도 하나 받고 뺄게.
불교환이라 나쁘지 않다. 아, 네, 서로 불교환이라 괜찮아, 그거. 나 불캠프 해주고, 들어갑시다. 아니 이게 지금 리시가 안 돼서 그래요. 리시가 구려가지고 시간이 늦춰질 거예요. 여기 최고강도 무조건 첫 기한 때 장화. 그 다음에 여기 시야를 거두는 것보다 와타 때는 마스터의 동선 좀 파악이 중요해서 렌즈보다는 그냥 계속 와드. 좀 살짝 이식해주면서 마스터의 용 못 먹게. 마타 운영처럼은 안 하네? 그냥 정글 두네? 이런 거 슬쩍 들려주고, 여기.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어피션 쓰는 거 기다리네. 비전 뭐. 마스터의 위치가 안 보이네. 방금은 저거 이런 뭐 마스터 탑이니까 용을 먹을게요. 방금 모르가나 이러니까 이런 판단 같은 것도 되게.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지금 방금 모르가나 내가 전단막 해줬어야 됐어. 저도 몇 번 WD이 되게 용한테 되게 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또 이런 상황으로 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집 가고 바로 집 간 다음에 전투태세 갖춘 다음에 정글링 합시다 다시. 세나 탄켄치로 마스터위를 후방가면 못 잡거든? 이게 좀 갱플랭크가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큰일 났네. 내가 지금 킬 가장 따기 쉬운 데는 바텀이긴 해서 마스터위 핀도 찍어줘. 후방가면 좀 빡세겠다. 리산 이용해서 궁될 때마다 한 마리씩 계속 안 잡으면 게임 힘들 것 같아. 이걸로 빠져주고 살짝 빠져서 마스터이 지금 위치 아예 모르니까 아래쪽은 맞거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시야만 모르가나 안 보이니까 조금 살릴게요. 이즈리얼 플래시 빠져서 그냥 바텀 갱 찌르면 잡을 것 같아. 비전 있어. 얘네 분명히 포시차 끼고 달리면 애들 무빙 치거든? 그냥 무빙 그냥 치는 거 그냥 변태처럼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 그냥 술동부만 쓰면 돼. 어차피 마 입장에서 미대갱 안 돼서 정원링 할게요. 이거는 전령을 치겠다. 포시자 지금부터 키고 달릴게. 아. 치고 있는 거 안 치네. 이거는 락을 빨리 하려고 블루 이런 거 줘야 돼요. 필주지 이런 거 먹어줍시다. 여기까지 하고 또 집 찍어줄게요. 아래쪽 모르가나 보였고 이럴 때 정글링 하는 게 아니라 또 집 찍은 다음에 또 전투 태세. 핑크 하드 지어졌으니까 하나 사주고
아 이거 술탄 볶아야 좀 더. 아 이거 배치기 됐으면 잡았는데. 술독폭발 이렇게 족같이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술독폭발을 족같이 써서 그래. 이게 다 이런 거 다 신중히 쓰면 다 잡는 건데 술독폭발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재고 써야 돼. 이거는 지금 상대 마이니까 저 조냐 먼저 가겠습니다. 쫄려서 가는 게 아니라 마스터의 일격 한번 내가 받아줘야 돼요. 저거 조냐 가면 좀 바보되거든. 어 이거 됐다. 오브젝트 컨트롤 아예 안 하네, 마스터 이거. 이거는 배치기 아껴서 원래 정글이 한번 시도할게요. 이쪽 동선. 뭐라? 다이버 한번 슬쩍 쳐주고. 끝까지 아껴. 이거 틀 끝까지 아껴. 틀 끝까지 아껴. 이거는 같이 쳐줄까? 어차피 그라우스 딱히 타워딜 많이 안 들어가. 그치 끝까지 아껴. 어머? 왜 그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정글링 해줍시다. 마스터에도 여기 사케포 카드 썼다고 가정하고 난 정글링 해야 돼요. 여기서. 바텀 뒤오니까 여기까지는 두꺼비는 남기고 여기에서도 우리 거 캠프 쓰는 게 아니라 집 찍은 다음에 우리 캠프. 야, 그라와스 같은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내가 스킬을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 일격 다시 이제 반격 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 아트나 지금 여기에서 마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상대로 되게 조심해야 돼. 저런 라인은 웬만하면 웬만하게 얘가 못 크고 내가 잘 큰 거 아닌 이상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런 라인 이렇게 죽이기 쉬운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가야지. 저런 라인은 그냥 더들떠도 보는 게 아니야. 땡큐. 턴 조심해야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스킬 다 뽑아낸 다음에 마스터에 후진입 하면 우리 다리지거든요? 어? 이거 뭐 어때 이거? 이거 후방 가면 좋댔어. 마스터에 우리 못 막을 것 같아. 이 조합으로 다 썰리겠다. 릭상궁이 제일 중요해. 릭상궁 무조건 마이. 선근의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형님 나중에 에코 방위 영상 하나만 찍어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 씨발! 눌렀잖아! 에코광이요? 아우, 당연하죠. 올려줄게, 그늘아. 저는 후방 가면 약간 좋댈 것 같은데, 지금 리산드라가 좀 희망이야, 지금부터. 나는 CC 거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딜보충해주는 느낌. 마스터이 잡는 거. 리산드라가 모렐로 가서 난 모렐로 갈 필요 없다 이거. 탱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피통이 적어서 누나 원콤이 잡겠다. 가지고 지금 궁 없을 때만 또 안 하는데 다시 궁 있을 때만 하죠. 일상 궁 있을 때만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깨야 돼. 와이 혼자 할까? 이쪽 살짝 와줄래? 다 같이 와야 되는데. 이런 패턴이어도 지금 마이 그런 식으로 드리고 싶어서 마이가 너무 못한다. 근데 저 로이가는 아닌데? 그러면은 좀 더 해도 돼.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볼게요. 끝까지 보고 바론가로 되겠어요. 끝까지 봅시다. 배치기가 끝, 무조건 배치기야. 생명은 배치기. 배치기만 이식하고 있으면 돼. 마이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 CC기 조합에 기차증하고 천체증 같이 써주고.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존야를 먼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라바돈을 먼저 올려도 되는데, 존야를 먼저 올릴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라바돈이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근데 원큐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겠다. 지금 모렐로보다 지금 그냥 한 큐에 녹일 생각 해야 되니까 모렐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산드라가 모렐로 있고 펜도 좀 지능적으로. 근데 사실 존야보다 섬 그 라바돈이 더 좋긴 했겠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씹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했어 아까.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야. 어 큰일 날 뻔했다. 마이 또 마이가 저 사이드 가면은 마이 성장 시간 더 필요한 것 같고. 캔치란 나나 붙어있으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핑크하든 여기 하나 박아주면 되게 좋아요. 여기 시야 안 주는 거. 마스터이만 난 보면 돼. 다른 애들 딱히 들 필요가 없어. 지금 무조건 마스터이야. 마이 오는 것만 막으면 돼. 여기서 와리가리 뒤뚱뒤뚱 와리가리 치면서 마스터이만. 아 얘네는 별로. 얘네는 찐 아니야. 찐 아니야. 마스터이만 보면 돼. 큐 하나 슬쩍 붙여주고. 이런 거 배치기 막 쓰다가 이거 역습관 나옵니다. 마이한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거 얘들아 왜 이런 거 안 했어? 아니 아니 이게 다 왔어. 이런 것도 같이 해야지. 일사 우리 이거 밀 수 있어. 이런 거 살짝 해주고 마이만 보면 돼. 마이만 여기는 죽이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금 마이가 좀 높고 시작하는 기다려. 여기서도 배치기 끝까지 막아. 블랙실드 그 마이만 보면 돼. 마이 못 들어와요. 이러면 가지고 끝까지 배치기만. 마이만 끝까지 봐. 마이만 그래. 다 떨렸어. 플래시 너무 부대기처럼. 플래시 너무 이상. 이거는 너무 못했다. 나한테 붙은 건데 내가 집중 못하고 나한테 쓴 줄 알고. 이거 지금 여기에서 한타 한 번 더 쓰리면 위험해. 더 집중해야 돼. 더 라버도 나왔고 딜 하나 방펌 어뽕 하나 쓰고 아트 들어와도 아트 보지마. 마이 볼 거야. 마이만 절대 먼저 들어가면 선지립하면 좋댑니다. 마이만 절대 저통폭발 먼저 안 쓸 거야. 마이만
이제 나트록스 다음 다음 타겟 나트록스 그다음에 앞으로 퍼셔 피고 바로 달리. 그다음 유미. 저치는 이런 식으로. 방금도 비전이동 있을 때 끝까지 배치기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좀 진득하게 상황을 보는 게 좀 중요해. 들어갔으면 느낌으로. 절대 먼저 들어가면 선진입하면 좋댑니다. 마이만 절대 저통폭발 먼저 안 쓸 거야. 마이만 마이만 이제 나트록스 다음 아트 다음 타겟 나트록스 그 다음에 앞으로 퍼셔 피고 바로 달리. 그 다음 유미 저치기 이런 식으로. 저치기 저치기 야야야 이런 식으로. 이게 저치기야. 다음 그라우스는 마이타닉 말고 다른 걸로 또 윗진영에서 한 번 더 찍어야겠다. 네,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네 얻어갈 거로 메모장에 얻어가시고. 아 이거 마이타리가는 어쨌든 마스터이 같은 애들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